흘려주는 건데 쿠킹이 지금 95. 아줌마 유리를 일단 100을 찍어주자. 쿠킹을 쿠킹 100 됐고 야 이거 20짜리 두 개나 생겼어. 힐링 워터도 두 개나 있고 아 다섯 개나 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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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윈터스 레벨업 했지? 윈터스 스킬 윈터스를 원래 크래프팅 아 저기 스캐빈징을 올인해주기로 했었나? 얘가 원래 메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베스팅을 찍어주자. 하베스팅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올인. 이제 여기 효율이 더 좋아지겠지? 100% 채워주고 그냥 올인해. 괜찮아. 10마리 90%. 요리를 한 명 하긴 해야 돼. 지금 6포를 빼야 되니까 4개밖에 없네요. 4개라도 6포 빼는 게 좋겠지? 2개에서 4개 46 29 요렇게 빼주고 요렇게 한번 빼주면 4번화를 어디다 쓰는 건지 아직 몰라요. 70% 87% 물 상태가 63 충분하고 다른 애한테 한번 가볼까? 얘한테 줘볼까? 얘는 아니야. 일단 아티를 찾는 게 급선무예요. 아티를. 얘도 아니고 아티를 찾아야 돼. 얘도 끝났고 이거는 나중에 쓸 거고. 고. 아 연구 거의 끝났는데. 6포 뺐고요. 많이 좀 잡아라. 5마리밖에 못 잡았네. 많이 잡질 못해. 과일 4개 4개만 오 8개나 뽑다니 고맙습니다. 어 줄리아도 레벨업을 했어. 뭐야 3D's afternoon reading my 얘는 항상 책만 읽으니까 웬 개소리야. 나무에서 커플 사과 커플이 떨어지는 걸 너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야? 뉴턴이야 뉴턴. 아 천재 납셨어요 천재. 아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지 지금 사과를 떨어진. 어쨌든 아 그거를 봐서 과일 다섯 개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관계도가 좋아졌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자 육포 13개 있고 과일이 40개나 있네? 야, 이거 뭐 과일 먹여도 될 것 같은데? 뭐 과일로 그냥 뭐 덮어 써도 돼.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 3개 날라갔어. 씨. 3개나 날라갔어. 유리 일단 빼. 자 이렇게 바꾸고 와 96이라니 능력치. 스캐빈징 96 대박입니다 진짜. 100이면 11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게 몇 개 필요했었지? 로프가? 로프가 이제 20개씩 막 필요하군요. 아, 활 만드는데 돌이 8개.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로프를 뽑아야 돼. 이번까지는 로프를 뽑고 피싱도 좀 올려줘야 되고 프루츠 가스켓 줄리아가 레벨업 했지. 약은 아직 못 만들어요. 얘를 스캐빈징을 올인한다 그랬나? 줄리아를 브라이트 멘탈 스킬 시프 스트레스 스킬 헌팅은 아니고 스캐빈징하고 하베스팅 두 개만. 스트레스를 100 찍어줄까? 은파리님 생각이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와요 하나 둘 이렇게 52 60 관계 어떻지? 앨리스하고는 관계가 좋네요. 일리아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밥은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아줌마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유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네. 얘도 제 할배하고 별로 사이 안 좋고 여자의 꼬마에도 줄리아 빼고는 사이가 괜찮고 할배가 제일 안 좋네. 이게 캐릭터가 시크해가지고 애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 윈터스도 할배하고 사이 안 좋고 할배가 문제야 지금. 할배가 제이콥하고 와 둘이 남자 둘이서 아주 거의 사귈 지경입니다 지금. 딸 친딸보다 사이가 더 좋아. 알레한드로하고 그리고 줄리아는 둘이 부부 아니야. 물론 두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부인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거의 둘이 의리가 와 대단해요 지금. 피로도도 괜찮고 다 수치 괜찮죠. 이번에 뭘 하나 리서치 할 텐데 뭐가 나올까? 이번에 뭐가 나올 거야. 붕대를 만들 수 있네요. 붕대를 어디서 만들지? 라이브러리가 MT라니 다만 어? 잠깐만 이제 연구할 게 없단 얘긴가? 그럼 지식을 올릴 필요가 없단 얘긴데? 과일 8개 많이 뽑았어요. 그럼 이제 잉여 인원이 한 명 늘었어. 로프 7개 이제 저 꼬마애 뭐하고 놀지? 시킬 게 없는데 쟤? 꼬마애를 뭘 시켜야 되지? 라이브러리가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붕대였어. 아 붕대로 이 휴지 쪼가리하고 요거하고 합쳐서 붕대 만드는군요. 붕대를 드럭은 이거 두 개로 만드는 거고 그럼 일단 헌팅보우부터 빨리 만듭시다. 헌팅보우부터 22개 있지. 일단 돌멩이 뽑아내고 둘이서 엄청 뽑아낸다 진짜. 와 이제 얘를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시켜줘야겠네. 얘를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 얘를 쿠킹 써먹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하베스팅이 높은 것도 아니고 스캐빈징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낚시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여기 앉아서 대화상대 물고기를 6마리 딱 말리면 되죠. 그리고 오늘 조업은 그만 많이 잡았어. 노래미
아, 놀래미 6마리 잡았으면 됐지. 돌돈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효율을 올려야지. 미트 드라이어. 돌멩이가 들어가네. 90%. 한 개에서 세 개. 줄리아가 50. 윈터스가 28. 50. 둘 다 50. 그럼 요렇게. 그리고 대화해. 오늘 좀 쉬는 날. 불 상태가 79. 괜찮아요. 가자. 자, 육포 6개 들어왔고요. 대화 대화. 특성 개방 좀. 여와 스트레스 쫙쫙 내려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피로도도 내려가고. 시프. 아니 얘가 스트레스가 왜 필요해. 궁뎅이 앉아서 책만 읽는데. 아, 저게 왜 필요합니까. 돌 4개. 지도 이번에 하나 열릴 거야. 어, 이번에 하나 열릴 겁니다. 와, 아줌마 피로도가 장난 아니다. 역시 참바다씨 밥. 낚시 갈 때 종종 이 페로시우스가 무슨 말이죠? 페로시우스 비스트라는 이 페로시우스한 짐승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은데. 추가 상처는 나쁘지 않다. 유리는 별로 말이 없어. 과묵해. 이게 아, 뭐 스트레스 수치가 없으니 내려갈 게 없네요. 난폭하냐? 어, 이거 세 개나 있네? 이게 어디서 났지? 이걸 누굴 줄까? 하나, 둘, 셋. 육포도 많아, 이제. 하나씩 주면 되지. 과일도 많아요. 35개, 16개. 이거면 이틀,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3일 동안은 수색하고 뭐 탐색하는 거에만 집중해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해도 되죠. 누구 레벨업, 레벨업, 아, 아니구나. 이거를. 어? 가방이다. 썼지. 유리밖에 없지 뭐. 스케비징이 거의 100인데 맞아도 돼. 체력이 좋아서. 자, 뭐가 들었을까. 육포 7개! 저게 아마 그거죠. 아줌마한테 줘야겠다. 익스플로레이션 탐험 수치 올려주는 것 같은데. 탐험 수치. 탐험이 90일이야 이제. 아줌마 혼자서 해도 돼. 자, 율리아. 율리아 빼고. 돌멩이 지금 되나? 돌멩이가 3개 모질라네요. 3개. 율리를 여기다가 100% 채워서 돌멩이 8개를 뽑아내야지. 밥하고 윈터스 58. 할배를, 할배를 어디다 써야 돼. 할배, 할배 탐험. 뭐 자.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불이 56%. 87까지 채워주고 여기 한번 94 만들고 90% 95. 낚시, 아, 낚시 하루 쉬어도 돼. 괜찮아요. 이제 탐험에 좀 많이 해야, 탐험을 많이 해야겠어요. 48%? 가자 그냥.
저게 딸은 딸인데 자기가 난 딸이 아니라서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오, 돌 8개. 좋아요. 야, 유리 벌써 레벨 7이야. 와. 장난 아닙니다. 자, 새로운 지역. 와, 두 개 발견할 뻔 했네. 할배하고 둘이 같이 보냈더니 아주. 유리는 이제 근데 올려줄 게 없는데. 저 스케빈징 100이고 쿠킹 100이라서. 뭘 올려주지? 크래프팅? 아니면 아예 체력하고 이거 올인해가지고 필요하지 않게 하면 안 될까? 왜냐면 크래프팅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세 개만 더 만들면 이거 쓸 일이 없어서. 하나, 둘, 셋. 스텔스는 이거 지금 올리긴 너무 늦었어. 차라리 체력을 올리는 게 나아. 쳐맞아도 별로 이렇게 안 달아요. 체력이 높아버리면. 이거를 언제 한 7, 80까지 올려. 스텔스는 그냥 어차피 얘는 못 피해. 그냥 못 피하는 애야. 쳐맞아도 많이 안 달아. 체력이 높으면. 자, 돌멩이 됐죠? 그러면 활, 활 만들 수 있어요. 크래프팅이 높으니까. 64. 60. 바비. 아이, 그지 같네. 아, 진짜. 아, 이거 계속 캐긴 캐야 되는데. 줄리아. 49. 꼬마애가 16. 아휴, 꼬마애를 어디다 써야 되냐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가? 이거 맨 밑에 거 해놓으면 랜덤하게 나오나 봐. 새로운 지역이 하나 있었죠? 뭐지 이거? Take a nap in the flower bed. 이게 뭐 하는 거지? 뭘 손... 무서워서 손댈 수가 없네. 몰라, 유리 보내. 그냥 모르면 유리 보내. 치료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dive into flower bed, roll like a dog. 어, plant a healing you. 어, 역시 힐링 해주는 거네요. 배고픔이 올라가지만 부상 수치를 낮춰줬어요. 식물을 먹기. search는 지식이네. 꼬맹이를 드디어 쓸 때가 왔다. 와, 씨. 제발. 오케이. 메디컬 플랜트 먹었고요. 자, 스타트. 어우, 재료 나가는 거 봐. 어, 한 번에 24%. 스트레스 낮춰주고 피로도 낮춰주고. 오케이, 오픈북. 얘는 그냥 대화만 해야겠다. 어, 대화 특성만 계속 올라가네요. 과일 4개. 그 다음 나무 2개, 돌빵, 로프 하나. 랜덤이 괜찮은데? 유리하고 알레한드로하고 둘이 붙이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쟤네들로 저 정도면 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줘봐. 이거 한번 본 대화예요. 런던에서 살았고 부모님은 바르바도스, 내 아버지는 대사. 멋진 조합이야. 영국 소녀네. 영국 소녀! 이씨! 윈터스가 싫어졌다. 난 얘 싫어하기로 했어. 바닐라 라떼야. 고맙다. 갑자기 싫어졌다. 바닐라 라떼야. 고마워. 갑자기 싫어졌어. 아, 정말 싫어. 영국 소녀가 뭔지 모르지. 내 방송을 최근에 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 위대한 영국 소녀 사건을. 갑자기 씁쓸해지는군.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자, 육포가 23개나 있네요. 하나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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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고. 뭐 아주 괜찮아요 지금. 아, 이 꼬맹이를 어디다 써먹지 이걸. 꼬맹이를 지금. 찐이쩡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꼬맹이를 써먹을 데가 없네 진짜. 낚시를 시킬 수도 없고 탐험도 안되고 스캐빈징도 안되고 만드는 건 되나? 크래프팅도 안되고 진짜 얘 꼬맹이를 써먹을 데가 없다. 너무한다 진짜. 배드에서 좀 쉬시죠. 할배 낚시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고. 너 탐험. 아니야, 넌 이게 높네. 46, 28, 57, 21, 10. 아, 진짜 밥도 쓸데가 없어. 이게 낫나? 얘네들은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거부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작업효율이 2.37. 물 상태가 39. 60개 정도 채워주고. 애들 먹일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럼주 필요 없고. 뭐 먹일 게 없어 지금. 겜잘비 쉐리님이 고맙다. 고. 두 번 더 때리고 마지막에 한 명만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11마리 잡았어! 우와, 11마리나 잡으시다니. 나무 4개, 돌빵, 로프 3개, 허브 2개. 제대로 낚았어 이번에. 11마리 엄청 나쁘셨어. 그러면 유리한테 식사를 좀 만들게 해야죠. 그 다음에 밥을 48이, 크래프팅이 48이니까 40. 아저씨 할배 탐험 보내고 둘이 한 번 더 만들고. 일리아나가 진짜 할 게 없네. 와, 미치겠네. 아줌마 다 하셨잖아. 아줌마 탐험. 둘이 탐험 가면 조합이 2.34야 효율이. 곱하기 2.34배. Let's go. 아, 이 둘이 효율이 좋네.
이 둘 효율이 크래프팅이 유리하고 뭔가 상성이 안 맞나 봐. 유리하고 했을 때보다 밥하고 했을 때가 훨씬 난데? 와, 두 개 찾았어! 할배하고! 지역을 한 번에 두 개나! 그냥 둘이 그냥 이거 보내야겠다. 지역을 두 개 찾았어요. Hey, Bob. 손 좀 빌려줄래요? 왜? 네 손 쓰지, 왜 남의 손을 쓰려고. 어? 싫어. I'm not your boss. 난 당신의 보스가 아니오. 알레한드로, 잠깐만 일로 와보실래요? 제이콥과 내가 켄터, 우리 동의할 수 없대. 뭘? 내일 계획에 대해서. We need your opinion.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빨리. 웨어보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한땡은 또 제이콥이야, 할배. 아, 알았어요. 앨리스 진정해요. 내가 갈게요. 야, 알레한드로가 무슨 보스야, 지금. 이 여기의 리더인가봐. 하긴 제가 능력치가 워낙 좀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리더 역할을 하나보네요. 대학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군. 밥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고기가 다섯 마리가 남았는데 이거를 할배를 하나 주고 얘를 하나 주고 밥을 하나 주고 어차피 남겨봐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먹이는 게 나아. 그냥 먹이는 게 좋아. 그리고 과일로 때워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지금 불 상태가 됐고 드라이어 불맹이 유리한테 하라고 그러지. 아, 이거 지금 한 명 빼도 되죠. 그러면 잠깐만 혼자 만들 수 있거든? 지금 82%니까 혼자 안 될래나? 1.88% 1.04 18% 가능할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같이 하자. 같이 해. 49 29 이렇게 이렇게 바구니를 한번 수리해주고 이것도 수리 한번 해주고 둘이 조합이 괜찮.. 둘이 부부인데 조합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꼬마애를 놀면 뭐하니까 이거라도 해라. 놀게 하긴 좀 그렇죠. 알레한드로는 이거 만들고 쉬어야겠네. 그리고 두 개 새로운 지역을 찾았는데 거의 지금 절반 넘게 찾았어요. 어, 뭐지? 희생의 재단이라니. 뭐가 많아요? 오퍼 썸 미트 서치